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We are the night입니다. 우리는 밤이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미수님께서 팬덤이 굉장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We are the night 미모로 눈부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모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We are the night이라는 말 자체가 2013년에 이거 뭘 발표하셨네 그걸로? We are the night이라고? 저희 첫 앨범. 첫 앨범이 네. We are the night이에요. 그 4월에 그걸 발표하고 3월에 멜랑콜리가 있었네. 멜랑콜리. 멜랑콜리는 무디 블루스 멜랑콜리 맨. 알아요? 아, 멜랑콜리 맨이라는 음악 한번 들어봐요. 아,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오. 아니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침창 들어본 적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차에서 대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었어요. 대학생 시절이면 그럼 몇 년 한 이 We Are The Night 하기 전에? 아, 제가 학교를 좀 늦게 가서 14년도에 이제 대학을 갔었습니다. 아 예. 하면서? 예예. 예. We Are The Night 하면서? 네. 아침창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럴 때 이제 차에서 많이 듣곤 했어요. 꽃다방 김마담도 듣고? 네. 그 거기 한번 가야지.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요새 몇 년이면 그래도 다들 아침창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데. 저희가 그 SBS 라디오 자체를 아마 처음 네 올 겁니다. 온 게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상암은 네 그리고 여의도는 갔는데 네. 목동은 지금. 목동은 네. 처음이에요. 네. 그렇게 피해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아, 상암동에는 갔는데. 네네. 오,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보컬리스트가 한병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베이시스트 황성수. 네, 안녕하세요. 황성수입니다. 네, 기타 릴피씨. 네, 리치는 또 처음이네. 네, 릴피씨입니다. 네. 릴피씨. 네. 또 드럼의 김보람.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이게 이름은 뭐 여성 드럼 뭔가 그런.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네, 네. 들어본지는. 아, 레인보우 뮤지컬 캠핑 페스티벌 자라섬에서 있는 거 거기 초대가 됐군요. 네. 아, 9월달에 공연이 있는데 거기 자라섬 좋아요. 거기 나무도 좋고. 자라섬은 가봤어요? 아니요, 이번 계기로 이제 처음 가볼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다니시는데 저희가 좀 다 내향적인 사람들이어서.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보람. 아 그래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일단 음악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나. 아유, 아닙니다. 이 홍주님, 와 오늘 We Are The Night 나왔네. 제가 산책할 때마다 듣는 곡이 매일매일이라는 곡인데 아침창에서도 We Are The Night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귀 쫑긋하고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이건 또 언제 발표하냐. 아니 보니까 여기 디스코그래피라고 해야 되나 뭐 보니까 뭐 꾸준히 많이 내셨네. 저희가 싱글도 많이 냈고 그 매일매일이란 곡은 컴필레이션 앨범 참여했던 곡인데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좀 살짝 놀랐습니다. 오 아니에요. 그리고 많아요. 5904님 코로나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We Are The Night의 서로는 서로가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주는 음악이었어요. 오늘 We Are The Night이 나온다고 해서 아침잠 크게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는 서로가. 와 이거는 20년에 코로나 뭐 발생하고만 나서 얼마 안 돼서. 네 그때 이제 한 번 더 발매를 했었어요. 서로는 서로가가 17년에 발표를 먼저 했다가 네 녹음을 다시 네, 해가지고 그 제녹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네 오케스트라 이제 편곡 같은 걸 좀 추가해서 다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또 8216님 남편과 이혼해 중이던 8-9년 전쯤 홍대에서 공연 보고 홀딱 반했어요. 당시에 신인이었던 것 같은데 티라미수 케이크란 노래를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요즘도 가끔 찾아 들으며 그때 기억하곤 하는데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야 이게 이건 그러니까 거의 데뷔하자마자네. 예? 2015년 네.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야 대단한 분이 오늘 나왔네 아침장에. 네. 그 네 분은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한병선, 정원중, 황성수 이렇게 세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스쿨 밴드로 시작해서 예,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릴 씨는 정 네, 본명이 네. 정원중입니다. 정원중. 네. 오, 그러면 저기 보람 씨만 네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무작정 저 혼자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서울에 와서 나 밴드를 해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얘네를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세션 드러머로 2년 동안 같이 활동하다가 너무 잘 맞아서 15년부터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합류하게 됐어요. 아, 한병선 씨, 황성주 수, 릴피 씨는 스쿨 밴드를 했었다. 네. 그때 이름은 뭐였어요? 그때 이름이 출입금지라고 그 저희 아버지께서 아,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밴드 이름입니다. 너네들은 집에 오지 마라. 네, 그때 저희가 이제 10대 이제 네. 반항성을 많이 담은 네 글자가 좀 유행이었어요. 네, 그때 밴드명 크라이너, 레이지본 노브레인 선배님들 이렇게 네. 계셨어가지고 무조건 네 글자로 밴드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래, 네. 크라이너 노브레인의 적통이에요 여기가 출입금지.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출입금지 출입금지 뒤에 나오는 네 글자 후배 밴드가 있어요? 저희가 또 근데 네. 이제 스무 살이 되자마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 로켓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한번 바꿔서 어. 펑크락 음악을 좀 아.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네. 하다가 또 네. We Are The Night은 이제 그때부터 2013년부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25세 그 개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원래 펑크락 베이스로 음악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점점 좀 하고 싶은 음악이 좀 바뀌고 다양해지면서 네 이제 맞아. 군입대 제대하고 나서 새롭게 조금 새로운 음악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음악도 좀 바뀌었겠네 그때 그 당시에 예. 이제 좀 감미로워졌겠네.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뭐 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저 노브레인 형이나 저 크라잉넛을 어? 극복해야 된다. 예? 그때는 정말 일념으로 그냥 네. 정말 저런 보컬이 돼야지 했었는데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이제 후반쯤 깨닫고 저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요 저는 좀 이렇게 정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몇 곡이나 준비를 했나요? 저희 라이브는 세 곡 준비했고요. 네. 네. 뭐 원하면 뭐 더 할 수도 있겠네. 네? 여기서 그때 초창기 레퍼토리도 할 수 있어요? 펑크 25 전에 했던 거 가능할까요? 요즘에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를 예? 그런 노래를 아예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창법도 네. 아예 다 바뀌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일부러 하는 얘기예요. 자, 첫 곡은 뭐를 청해 들을 거예요? 저희 운동회라는 곡이고요. 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설레임에 잠을 들
보이죠. 보이지도 않는 건데 만져지지도 않는 거야 이제. 하지만 나 이런 것들로 내 몸이 가득 차 있을 거야. 너와 거리를 사는 오래된 사람인가 봐. 요즘 모두들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습니다. 아, 휴가 가기 전에 이거 들었었어야 되는데. 아, 휴가 다녀오셨어요? 예? 아니 그러면 휴가 갈 때 이거 차 안에서나 뭐 가서 휴가지에서 들으면 더 로맨틱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3350이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노래네요. 오랜만에 개청한 하늘에 맞는 곡입니다. 오늘 방구석 1열 자리 잘 잡았네요. 3385님 늘 달리기 꼴등으로 공책한 것도 못 봤던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운동회도 못하고 뭐 한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죠? 8234님 여러분 운동회 기억은 있어요? 운동회? 네. 그 항상 좀 박 터트리기 하고 네. 줄다리기 개주 이제 하고 도시락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야, 8234님 산책하는 여름밤 같아요. 봐요 이거 뽀송뽀송 싱그런 느낌이 잔잔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미수님 재택근무 중이라서 볼륨 크게 듣고 있는데 여기가 집인지 구름 아래 소극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 박중선님 거북이가 날아다닌다는 가사가 너무 좋네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김유경님 몇 년 전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We Are The Night 라이브를 들었는데 그때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We Are The Night 목소리 진짜 촉촉합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바닷가에서 뭐 요즘엔 뭐 텐트도 요란하지만 옛날 그냥 군용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많이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맞아요. 그렇게 또 즐겨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선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사실 취미가 뭐 여행하는 거랑 이제 술 한 잔 하는 거 딱히 막 이렇다 할 취미가 저랑 있는 취미가 비슷하시네요. 여행지에서 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여행지에서 술 먹는 와. 네. 많이 다르네. 나는 여행을 싫어하니까. 아, 그냥 오늘 아침 창에 오는데 여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날씨가 또 비가 또 오늘 딱 맑아서 되게 기분 좋게였습니다. 하늘이 아주 멋지지 맞아요. 멋졌죠. 나올 때 아침에 또 일찍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행할 땐 또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진짜 여행을 가는 듯한. 아니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저기 그 뭐예요? 스쿨 밴드 하고 그러면은 막 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가기만 하면 뭐. 어릴 때는 사실 되게 정말 많이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요즘은 사실은 좀 이제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요즘에 보면은 셋이 되게 투닥거리더라고요. 아 요새는 네. 아. 좀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네. 아. 친구 그 이상. 예. 네. 아. 아 현실 형제들이지 뭐. 예. 현실 형제들 먹고 사는 게 이제 바쁘고 뭐 막. 아 그러면은 저기 릴피 씨 취미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행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어떤 방을 하나 잡아놓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이 이상하네. 황정수님 또 아이고 저는 요즘에 새롭게 생긴 취미인데 이제 식물 기르고 이제 하는 거를 예, 집에서 이제 식물에 물 주고 이제 관상하고 그 예. 파충류도 이렇게 닦아주고 예, 예. 네 닦아주고 도마뱀도 아니 기르고. 그 연세는 아니지 아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것 좀 배워보시면 어때요? 어떤 걸 서예 같은 거 서예 아 제가 또 이제 또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아니 예. 그 악필은 뭐 저하고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식물을 기르는 그럼 뭐 요새 그 아 진짜 애정이 아 정을 듬뿍 담은 손길이 자주 가는 그런 화분이 있어요? 그래도 몬스테라가 제일 이제 무늬 몬스테라라고 네? 이제 좀 집에 있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고가의 아직 꽃 이름이 몬스테라예요. 예, 몬스테라가 이제 식물 이제 공기 정화를 잘 해주는 식물이에요. 초록색 아니 이름하고는 좀 다르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제일 지금 아끼고 잘 예. 아 아끼고 있습니다. 아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일단 노래 들을 때. 자 보람 씨 저기 그 취미는 4부에 듣기로 하죠. 아, 네. 일단 노래를. 미스터리 해피를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We are the night 한병선 황성수 릴피씨 김보람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 오늘 꽃다방 김마담 4257님께서 밖엔 폭우가 쏟아지는데 노래 들으니 안개 낀 구름 사다리를 건너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지금 여기 목동은 이제 맑은데 저 남부 쪽으로 그 비가 내려간 모양이에요. 아까 뭐 논산인가 어디 거기는 그렇게 비가 퍼붓고 있다고 막 이러시던데 아이 참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희님께서 아 저 몬스테라 키우고 있는데 잎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선생님, 네? 뭐 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식물들은 물을 좀 많이 주면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줄수록 이렇게 죽는 경우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과습이 걸리면은 잎이 까맣게 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해바라기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얘가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조금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관심을 많이 안 주면은 네. 예, 잘 살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것도 다 요령이네. 키워본 사람들만 알겠지. 아 라미나님 저 위아더나이 완전 팬이거든요. 일부러 오늘 보라 보려고 연차 쓰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특히 보람님 완전 팬입니다. 너무 좋아요. 보람님 취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에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네, 저 그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저는 물질하는 거랑 네, 축구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잠역질. 그 네. 어디 가서 해요? 저는 뭐 그 올림픽 수영장이나 네 수영장. 네. 얼마 전에는 네. 필리핀에 가서 스쿠버 아니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어요. 네. 아, 네. 어. 50m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50m? 네. 오, 그 정도 내려가면 으시시하지 않나? 근데 거기는 되게 따뜻하고 해가 잘 들어와가지고 50m 내려가는데도 밝더라고요. 아, 환해요? 네. 아, 그 정도인가? 네네. 그러면 아까 그 저기 발차기 때문에 아까 어떤 아주머니 사람을 위로 지나갔는데 대응을 해서 왜? 저는 근데 수영은 네 제가 가라앉는 건 잘하는데 저도 수영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아 수영하고 네. 그건 네네네. 그건 좀 달라요. 네. 그건 하긴 뭐 이렇게 뭐지 스노클 네, 하고 네네. 하니까 그죠. 산소통도 메고도 들어 스쿠버도 해요? 스쿠버는 이제 조금 했습니다. 아, 저는 스쿠버는 그냥 네. 아 그냥 스노클 하고 이제 네. 주로 구경 다니는 거네. 그 네 이제 저는 이제 수심을 내려가는 걸 주로 네, 숨 참고 이제 내려갔다가 그랑블루 영화 봤어요? 네 봤습니다. 아 들어가서 네, 저는 항상 이제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50m 할 땐 여기 추 달고 내려가요? 네 허리에 이제 그 무게 추 달고 납 매달고 내려갔다가 아. 오리발 차고 올라오고 아. 잘 봤더라고요. 그 저기 저희 그 보컬을 저 친구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제가 병준 씨도요? 네네. 네. 그 데려가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데려갔는데 네. 저 친구는 여기 이제 비염이 좀 심해서 이쪽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5m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어지러워가지고. 아 코가. 네. 코가 뭐. 어. 그래서 그만. 아무나 들어가나 거기를 50m씩. 그게 단계가 있을 거라 그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조금 한 10m 몇 정도만 하려고요. 아. 뭐 황성수 씨하고 릴피씨 씨는 뭐 그냥 조용한 분들이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네 그렇죠. 근데 이 네 사람 중에 장가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없어요? 저 황성수와 릴피씨 씨는 예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분은? 예. 와 근데 뭐 전혀 티가 안 나네. 어 두 분은 예, 했구나. 아기도 예. 있어요? 저는 예 딸 있어요. 5살. 아. 예. 아, 5살? 예. 오, 얼마나 이쁠까. 예.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해져 가지고 예, 저랑 많이 투닥거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저희 단체 톡방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자 올 때가 있거든요. 예. 이제 성수 씨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아, 안녕 하는 거 저희는 거기다가. 예. 어, 그렇구나. 아 요새는 뭐 애기들도 자기 주장한다며. 맞아요. 어,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병선 씨랑 보라 씨는 뭐 왜 애인은 있어요? 어 뭐 애인 네 애인이. 왜 더듬어요?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이렇게 더듬으면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어 뜯기는 일만 남았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아이가 편안하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 옆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저기 그 릴피 씨 부인을 네. 보면 네. 형수라 그래요, 제수라 그래요? 아, 제 또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알던 아, 와이프 이제 분들도 아.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름을 부르죠. 아, 다 잘 아. 네. 어, 가족이네 그냥. 어. 자 그러면 노래를 뭐를 할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 벙커라는 곡이고요. 벙커? 네. 네 이거 스쿨 밴드에서 나올 만한 제목인 것 같으네. 뭔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하는 벙커라는 의미를 담은 그 우리들만의 은신처를 네. 담은 곡입니다. 네, 정해 듣겠습니다. 네. 네. 나와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기로 해요. 세상 제일 깊고 아득해. 그래 남들은 떠들기만 주어잖아요. 휴대폰을 끄고 밤새 장난만 치고 싶어. 여자 수를 바라보며 하늘 가까운 저 섬이 되고 싶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어요. 내 순간은 긴장 말고 숨김 없이 솔직해지기로 해요. 세상 제일 깊고 가득해. 그래 당신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내 신발을 던지며 밤새 장난만 치고 싶어. 내 신발을 던지며 밤새 장난만 치고 싶어. 그저 맨발로 걸어가며 하늘 가까 저 섬이 되고 싶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와, We Are The Nights은 그냥 음악이 휴가래니까. 감사합니다. 이야, 지금 휴가철 음악이 딱 좋습니다. 3028님 지금 제주도로 신혼여행 와서 카페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정말 이곳이 우리 둘만의 벙커 같아요. 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고 진짜 좋은 추억 만드셨네. 9121님 나긋한 목소리가 마음을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줘서 눈 감고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 자, 이어서 또 라이브 우리들. 네. 아, 네. 최근에 발표한 미래를 향해 피해 사랑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다 사인을 해서 탁 줬는데 미래를 향해 또 그다음에 피해 사랑해 이게 뭐예요? 우선 앨범에는 좀 미래라는 주제로 이번에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 미래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모습과 그리고 네. 이제 적당히 사실 좀 피해가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네, 일차원적으로는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 뭐 꽃길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거는 이제 꽃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또 불행한 일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메리 퓨처?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메리 퓨처예요. 제목이 희망차입니다. 미스터리 해피 이런 곡들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트랙입니다. 우리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6753님. 아, 넋놓고 듣느라 아,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있었어요. 가슴 따뜻해집니다. 홍지원님. 진흙길도 We Are The Night 음악 들으면 꽃길로 변할 것 같아요. 노래 짱 좋네요. 또 2319님. 지난주 소개팅 남이 이 노래 들어보라며 추천해줘서 듣고 있었는데 젊은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앨범에 네 We Are The Night의 미래를 향해 피해 사랑해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5906님 아, 취준생인데요. 자존감도 바닥이고 자신감도 떨어졌을 때 We Are The Night 노래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취업 성공도 했어요. 오늘 월급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월급 타셨으니까 앨범 한 장 사주시겠습니까? 그 We Are The Nice 버스킹은 안 하시겠네 이제. 저희가 장비가 좀 있고. 네. 아 그런 그런 콘서트 관계로. 위주로 네.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자라서면서 9월 17일, 18일 레인보우 뮤직 캠핑 페스티벌 22일 아 2022 네, 17일날 가요? 18일날 가요? 저희 17일날 토요일에 출연합니다. 17일날 네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We are the night 아 멋진 시간이었어요. 자 늦게 왔지만 아침장 가족들이 진짜 반겼는데 자 앞으로 남은 공연들 잘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네. 곡들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깊은 노래 젊은 날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그때요 거리는 흔들려도 비틀거리지 마요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에러 에러 에러